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름사진 채널 화이트그래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보정 프로그램 리뷰 제안을 받았어요. 바로 스칼람사에서 개발한 루미나 AI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사진은 전부 필름으로 작업하고 있고 또 라이트룸을 10년 이상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 보정 프로그램에 사실 큰 흥미가 없었었어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루미나 AI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첫인상이 이제 광고에서 봤는데 이제 파란색 하늘을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은 이제 은하수 하늘로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꽤나 정확하게. 그래서 물론 신기하긴 했는데 뭐 제가 그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 순간에 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던 기억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짝 살펴봤는데 제가 몰랐던 이제 파워풀한 기능들도 몇 가지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핸서라는 기능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제 사진의 섀도우랑 하이라이트가 복합적으로 연동해서 이제 사진 전체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기능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의 사진 편집 툴에 있는 자동 슬라이더와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폰 사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루미나의 인핸서가 바로 딱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대량의 사진들을 짧은 시간에 툭툭 보정하기가 굉장히 좋은 툴이죠. 제가 루미나 AI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뭐 느꼈던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필름 사진 유저가 바라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진 보정 프로그램은 또 어떨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법은 맨 상단에 배치된 기능 순서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Import, Template, Edit, Export 순서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양동마을에서 찍었던 필름 사진을 한장 불러와 볼게요. 코닥 포트라 400으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와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감 덕분에 플랫하면서 또 평화로운 풍경 사진에도 잘 어울리는 필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면 우측 창에 해당 사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템플릿이 자동으로 세 가지 추천이 되고요. 적당한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고 효과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줄여주면 템플릿의 적용 결과가 이렇게 약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물이 딱 마음에 들면은 바로 맨 우측에 엑스포트로 이동해서 사진을 출력해도 되지만 또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두 번째 에디 탭으로 이동하신 후에 우측 패널에 표시된 다양한 기능들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 눈에 띄는 기능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인핸서 기능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슬라이더를 움직여주면은 사진 전체의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복합적으로 연동해서 변화하는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고요. 조금 이제 내려 보시면은 컴포지션 AI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이제 구도를 최적의 구도를 찾아주는 기능인데 꽤나 적절하게 제안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여기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빌딩 사진 같이 건물 사진을 찍으면 이제 수평 맞추는 게 꽤나 고역인데요. 이제 이 기능이 꽤나 좋은 출발점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안개 같은 거를 이제 인공으로 가미를 해주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전체가 뿌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진의 뎁스를 인식해서 안개의 깊이 역시도 슬라이드 바 조절을 통해서 이제 변경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기능 보면서 이제 그렇게 안개를 쫓아다녔던 제가 약간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기능은 4K AI고요. 이제 이 기능은 일반적인 풍경 사진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인물 사진의 경우 그 인물의 객체를 AI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고요.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들을 이제 그 뎁스에 맞게 2D 이미지를 잘 매핑해서 말 그대로 4K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슬라이드를 조정해주면은 깊어졌다, 얕아졌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세 조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맨 우측에 엑스포트로 이동하셔가지고 원하는 포맷을 지정한 후에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루미나의 AI를 활용해서 사진 편집 플로우를 살펴봤는데요. 보정 결과물을 보면은 포트라 400이 더 이상 포트라 400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필름 사진의 장점이 뭘까요? 내가 바로 원하는 색감에 맞는 필름을 그때그때
다양하게 골라 쓸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원래 필름의 색감을 왜곡할 정도로 심하게 부정을 해버리면은 필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름보다는 저는 디지털 사진을 리터칭 하는데 루미나 AI를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만큼 이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여행사진이나 일상스냅 같이 SNS를 통해서 손쉽게 소비되는 종류의 이미지들은 이렇게 밋밋한 사진보다는 시선을 확 끌어주는 후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이미지를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루미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여행 때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해둔 결과물들인데요. 그때 나름대로 제가 팝하게 보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루미나를 적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500px나 또 사진 동호회 일면 사진 같이 화려한 보정들이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얻어지는 걸 보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똑딱이로 찍은 심도 깊은 사진들을 루미나의 4K AI를 활용하면은 이제 크고 무거운 풀프레임 카메라에 이제 밝은 렌즈로 찍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루미나 AI를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리개 한 스탑 더 밝은 렌즈를 위해서 돈 100만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사진을 가볍게 놀이로서 이제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또 보정한 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공유하고 또 공유된 이미지를 매개로 이제 다른 분들과 즐겁게 소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행 중에 찍었던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눈에 확 띄게 화려하게 보정하거나 또 음식 사진을 맛깔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도시의 멋진 야경을 한껏 뽐낼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즐거운 사진 놀이를 위해서 보정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이제 가성비 떨어지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일은 즐거운데 보정하는 일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주어진 사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할 듯한 다양한 보정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루미나 AI는 놀이로서 사진을 즐기시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또 구독 형태로 매월 결제해야 되는 라이트룸 대비해서 한 번만 구매하면은 포토샵 플러그인 또는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으로 평생 쓸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메리트인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루미나 AI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코드인 화이트 그라피를 입력하시면은 2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30일 이내에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사용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의 사진 보정 프로그램인 루미나 A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필름 사진에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유튜브 썸네일이나 또 핸드폰 여행 사진들을 가볍게 툭툭 보정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대체 어디까지일지 진짜 이러다가 사진마저도 인공지능이 촬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